제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서 깻잎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가수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부부가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대요. 그런데 이제 그 한식을 하는데 깻잎이 놓여 있었어요. 깻잎은 어떻게 해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고 한 장 뜯어서 먹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부부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여성분이 그 깻잎을 이렇게 집는데 잘 못 집었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깻잎 밑장을 딱 눌러줬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깻잎을 하나 굉장히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야단이 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왜 남의 여자 깻잎을 왜 눌러주냐? 그러면서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죠? 여기서 우리 현실의 부부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뭐죠? 나만 봐라. 그죠? 나한테만 좋은 말 해주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해라. 그 사랑의 표현을 나한테만 하라. 이런 이제 요구가 우리 아내들에게 있는데요. 뭐 가다가 눈치 없는 남편이 저 여자 되게 이쁘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내의 마음이긴 한데요. 우리 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지내는 우리 남편들이 참 그 노고가 얼마나 대단할까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가정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 어깨는 가장이라는 이게 주는 막중한 부담이 보통이 아니죠. 예. 참 이런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집에 가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너희들 알아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아내는 내 마음을 100번 알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이 마음을 있는 대로 풀어요. 이렇게 가감없이 막 속이 상하면 험한 말도 하고 기분 나쁘면 상대방 이 말 들어서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죠. 그러니까 마구 뱉어내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 놓고 살아가는데 그 말이 어떤 데는 불평이고 어떤 데는 투덜거리는 걸로 끝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내의 마음에는 송곳같이 찌르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내가 얼마나 그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나 뭐 그거 본심으로 한 거 아니다. 어쩌다 한 거다 했는데 그 송곳같은 말을 들은 아내는 그게 본심인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상처받은 마음은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상처받은 말을 그냥 툭 틀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금고에 넣어둬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돌려주는 거죠. 건수만 잡으면 돌려주잖아요. 그냥 돌려줘요. 몇 배 묵혔잖아요. 삭혔잖아요. 더 커졌죠. 그래서 그냥 한번 콱 이제 터뜨리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부부를 관찰해 보면은 그래요. 남편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줘야 되지. 아내도 당신 왜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아? 왜 당신 나한테 그거밖에 안 해? 모든 요구가 나한테 더 잘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요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만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생각도 안 해요.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것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 과격한 사람들은 과격하게 표현하는 과정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점잖으니까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 둘, 평생 20년 살면 20년 사는 만큼 쌓이는 게 있고 30년 살면 30년 사는 만큼 쌓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항상 편하고 좋지가 않고 긴장관계가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아늑하고 편안하고 포근해야 되는 가정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가 서로 편안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지 않고 긴장이 흐르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 세상의
가정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게, 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에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는 것은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는 이런 말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이 절대적인 능력이고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에 대해서 알면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절대적인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공경하며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우르러 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관점을 이동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껍데기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자,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관심을 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주인이 되다가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하는 말씀인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21절에 뒤에 붙는 단어가 뭐죠?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는 서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종과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부부에게는, 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에게 하시는 말씀, 이건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과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누구를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주님을 신앙하라는 거죠. 주님을 신앙하면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들아가 먼저 나오지가 않아요. 뭐가 나옵니까? 아내들아.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하라고. 자, 여기서 아까 복종한다는 것은 그 힘에 의해서 지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당하라는 게 아니죠. 남자가 우월해서 열등한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들으라,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 전반적으로 곳곳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공동체든지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죠. 대표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23절, 24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교회가 순종하듯이 아내에 대해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종하기를, 그 22절에 보시면은 뒤에 단서가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종하기를 뭐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자, 주께 하라는 것은 남편이 주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 이 말은 주님께 합당하게 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남편에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화를 자주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오래전에 나와서 이제 무슨 게임을 하는데요. 스피드 퀴즈를 했습니다. 스피드 퀴즈는 이제 두 사람이 멀리 앉아 있으면서 한 사람이 그 카드에 적힌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를 설명하면, 예, 멀리 있는 상대방이 그 단어의 뜻이, 단어가 뭔지를 맞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아서 할머니가 그 다 이렇게 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 사이. 예, 들어보셨죠? 우리 사이. 근데 남편, 그 할아버지는 뭐라고 우리 사이를,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천생연분, 할아버지는. 근데 답은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저 이게 한국 가정인데요. 한국 가정의 오래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게 우리 한국 가정은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고 남성 중심의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평생 같이 산 것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보고 나는 천생 연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와 평생 같이 산 세월이 원수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글을 할머니가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왼수야 하지 않았던 거죠. 그거를 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몰라요. 혼자 행복한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그런데 할머니가 무조건 참은 거죠. 참으면서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는 현모양처라고 참 좋은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예, 좋게 생각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그 할머니처럼 속으로는 어휴 저 원수 같은 영감탱이 이러면서 밥 차려주고 밥도 차려주면서 그래 너 실컷 먹고 나가서 일 잘하고 돈 많이 벌어와라 하면서 그것들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차려주면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속에는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사신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보세요. 주님한테 아유 이 원수 같은 우리 예수님 이러면서 맛있게 드세요. 저 예배 드리는 거 잘 받아주세요. 이러면 우리 주님은 기뻐해요? 그 사람을?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자, 뭘로? 진심으로. 그죠? 마음을 다해서. 예. 원수 같은 생각, 정말 좋은 생각으로 우리 남편에게 남편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의 요구가 뭔지 살피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힘에 눌려서 아, 저 남편 고집 세고 그냥 그거 하니까 내가 따라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하는 말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하듯하라는데 예, 주님한테 하듯이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일 때도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아내 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남편을 주님에게로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 된 도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쉽게 먹히는데요. 그 아내, 남편이 비정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참 많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고, 도박을 하고, 폭력을 하고, 외도를 하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없는 대상이 남편으로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가운데 참 갈등을 하겠죠. 갈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으로 훈련되어 있는지 현실의 생활의 열매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상대방을 볼 때 책망할 걸 먼저 생각합니까? 칭찬할 걸 먼저 생각합니까? 좋은 것을 먼저 말합니까? 안 된 것을 먼저 혼냅니까? 자녀들과 남편들과 주위 가족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우리 일태에서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는 걸 먼저 생각해요?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 칭찬을 먼저 하고 먼저 건면하고 좋은 소리를 먼저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인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없는 것 불평하고요. 부족한 것 책망하고요. 마음에 언짢은 것부터 먼저 기억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왔던 이 흔적을 하루아침에 저기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부는 모두 다 왜 나한테 안 잘해줘? 당신 왜 나한테 더 안 해? 싸울 수밖에 없죠.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가정의 달에는 우리 가족에게부터 먼저 나의 바뀐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내들에게 세 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아 나오는데요. 남편들에게는 여섯 줄을 얘기합니다. 할 얘기가 더 많은 거죠. 자, 근데 여섯 줄을 다 읽기는 어렵고요.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21절에 보시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 했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는 표현을 사랑이란 단어로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 생명을 바쳤죠. 생명을 바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듯이 사랑을 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책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어떻죠? 그리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그게 쌓여요. 딱 기억하죠.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기억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십니까?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무리 철없이 굴어도 내 마음에 안 들게 해도 무조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문제는요. 뭐 굉장히 큰 사건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주 조그만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 그 남편은 굉장히 알뜰합니다. 돈을 써도 1원도 허투루 안 써요. 근데 아내는 좀 손이 커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시장에 가서 슬리퍼를 하나 사왔습니다. 시장에는 슬리퍼가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는데 이분은 좋은 걸 사야지 5,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이분은 5,000원짜리를 사면서 남편이 이거 들고 가면 한마디 할 걸 알아요. 그런데도 본인 생각에는 좋은 걸 사서 오래 신어야지. 1,000원짜리 사서 금방 또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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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래서 남편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5,000원짜리 슬리퍼를 사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잘했다 안 그래요 반드시. 1,000원짜리를 사면 5개를 사는데 당신은 손이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냐 막 이제 그러면서 뭐 살림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시장 열심히 봐서 일 끝나고도 몸도 힘든데 시장 열심히 봐서 1,000원짜리 아니고 5,000원짜리 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불만이 생기면서 이제 그러죠. 당신이 돈 좀 잘 벌어오면은 5,000원짜리 사는 게 무슨 문제냐. 당신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것 가지고 여기 잔잔하게 이렇게 잔소리나 하고 집에 앉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면은 이 얘기를 듣는 남편은 자존심에 빗둥을 건드렸잖아요. 그럼 어째요? 이 슬리퍼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이제부터 저 아내가 나를 안전히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잡아 죽일 정도로 공격을 해버려야 돼. 안전히 뭐 무릎이 안전히 땅에 꺼지도록 내가 공격을 해서 심장을 팍 상하게 하는 거를요.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이 우리의 사람들 감정은 한번 상하면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금고 안에 저장해요. 쌓아놔요. 그래서 계속 틈만 나면 서로를 공격하고 예, 서로를 비하하고 내가 옳다, 당신 틀렸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 우리 부부인데 자,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부부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신발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둘 다 잘못했죠. 그 아내는 남편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기를 쓰고 비싼 걸 사요? 그 남편은 힘들게 벌은 돈 아내가 절약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좋은 걸 사야 된다는 이게 자기 견해를 안 버린 고집이 대단하죠. 이렇게 하면은요 부부간에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을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해야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가정이 뭐 이렇게 흥하고 쇠하는 게 저기가 되지 않는 거면 웬만하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은 또 잘했어요? 정말 아내를 레몬같이 사랑한다는 건요. 그 아내의 심장이 내 심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좋은 거 사고 싶었구나. 내가 나가서 더 벌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그 가정에 화평이 있는데 그 아내 그 버릇 고치려고. 기를 쓰고 저 절약해야 돼. 저 옆에 언니. 저렇게 평생 저렇게 씀씀이가 커서는 집안이 거들라. 이러면서 그 사람 고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평생 남편 버릇 고치려고 안 고쳐지고 아내 버릇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진대.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고치려고 포기하면 고쳐진대. 그래서 고치려고 포기하고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이해해줘봐요. 그리고 나중에 여보 우리가 돈 좀 아껴야지. 내가 좀 못 벌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벌어서 다 쓰면 어떡해. 좀 우리 아끼자 하고 좋게 좋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고 상대방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누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서로 그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자 25절에서 하시면서 30절까지 또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30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아내가 손이면 나는 발이고 아내가 눈이면 나는 입이에요. 각 신체의 일부잖아요. 자 눈이 아프면 입도 아프죠. 예, 따로따로 떨어진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연결되고 연합된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사실 남남이 만나지만 살다 보면 가족이 되고 가정의 예, 구성원이 돼서 한 몸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음 아프면 나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내 몸 사랑하듯이 내 몸이 팔이 아프면 아파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프면 남이야. 그게 아닌 거죠.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반성을 참 이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한 몸에 같이 살면 이 몸은요 고장난 거예요. 그죠? 손과 발이 서로 내몰라라고 어떻게 하면 이 손은 발을 괴롭게 할 거, 발은 손을 괴롭게 할 것인가 하면 이 몸은 고장난 몸이에요.
자, 부부간에 서로 하나 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서로 위하지 않는 가정은 고장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참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긴 너무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 아빠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자녀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엄마들은 내가 20년 가운데 뭐 한두 손가락 꼽을 정도인데, 아빠들은 그렇게 많이 그래요.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해요. 아빠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아빠를 난 돌보지 않겠다는 거죠. 나이 들고 연로하고 병원에 가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보살핌이 필요한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왜 이럴까요? 이 아빠가, 아버지가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지. 자기 좋은 대로 살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남성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우리는 돈만 벌어서 갖다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가족 안에서, 가족 간에 인격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우리 아내는 남편들에게 하고, 남편은 자녀들에게도 뇌엽지 않게 하며, 또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보세요. 세상에 내 몸처럼 사랑을 받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지금까지는 아내들아 먼저 하고 남편들아를 여섯 줄에 갇혀서 갑절로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 맨 끝에 우리 한번 보여주죠. 32절 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32절에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하시고, 33절의 결론인데요. 자, 처음엔 아내들아 먼저 나왔는데, 이 결론 부분에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우리 아내는, 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순서가 먼저죠.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부가 힘을 합하여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큰 보탬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